재생에 대해서 자 말씀 재생. 재생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살아난다. 그럼 뭐가 있어야 다시 살아나죠? 생명이 있어야 다시 살아나. 그래서 이 재생이 있기 때문에 치유가 됩니다. 재생이 있는 이유는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 생명이 존재하지 않다면 재생이라는 단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 재생이 있기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 순간 늙어가고 있고 매 순간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포들이 그렇게 노화되고 있고 결국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것이 정상, 본래 그렇게 계획된 정상은 아닙니다. 이것은 변질의 결과로 우리가 노화되고 병들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막으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생명을 막는 방법은 뭐예요? 그거를 선택하니까 그래요. 생명을 막는 방법을 막는 거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막아놓고 뭐라 그래요? 나 원참 기가 막혀 죽겠네. 그래서 자기가 선택해놓고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인다고 생각해.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해놓고 다른 사람의 탓을 서로서로 돌리면서 서로서로 화내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이 생명의 본질인 무조건적 사랑을 사랑에 대하여 등을 돌리고 가니까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상태가 정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재생에 대한 상당히 철학적인 얘기고, 자, 실질적으로, 의학적으로 이제 내려와서, 이 재생, 재생이 안 되기로 유명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것들이. 저희들이 의과대학 다니면서 배우는 게 뭐냐면, 뇌세포가 죽으면 절대로 새 뇌세포가 생기지 않는다. 이게 세포들이 죽으면 새 세포가 생겨야 돼. 그걸 재생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혈관 속에 흐르는 적혈구라는 세포들은, 며칠밖에 못 산다? 120일 이상은 못 살아요. 그래서 120일이 딱 되면 죽어. 죽으면 그 죽은 적혈구, 늙어서 죽어버린 적혈구를 대신해서 새로운 적혈구가, 똑같은 적혈구가 다시 생산된다. 이게 재생이에요. 그러면, 뇌세포가 죽었다. 똑같은 죽은 뇌세포와 똑같은 뇌세포가 다시 생겨나느냐?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배웠어, 뇌세포만은 아니다. 재생 잘하는 세포들은 어떤 세포들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경험하는 겁니다. 자, 우리 태연이 여기 피부가 까졌어. 피부 세포가 죽었어요. 지금 피부가 도로 재생되고 있어 안 있어?
저거 뭐또 지금부터 한 일주일만 지나면 말짱할 거예요. 희한하게 죽은 세포와 똑같은 세포를 우리 몸은 뭐예요? 생산해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예? 어떻게 그 희한한 재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세포와 동일한 세포가 새로 생산돼. 이거를 성경적인 단어로 뭐라 불러요? 그걸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죽은 이상구와 똑같은 이상구가 뭐예요? 새로 생산이 돼. 세포가 재생이 된다면 사람이 재생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다 재생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포 단위에서 재생이 가능하다면 이 인간 전체가 다 세포니까 그 죽었던 모든 세포들이 재생돼서 재생산돼서 나타난다면 그거는 엄청난 일이지만 그거는 원칙적으로는 뭐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죽은 인간이 살아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죽은 얼어 죽었던 개구리가 다시 살아난다. 예. 이런 것들을 보면 뭐 다를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재생 불가능이라고 여겼던 가장 재생 불가능이라고 여겼던 세포가 뇌 세포였습니다. 뇌 세포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게 무슨 세포였냐 하면 콩팥 세포, 신장 세포. 그래서 자가면역성 신장염이 걸려서 신장염이 걸려서 신장이 많이 파괴가 됐다. 그래서 당신 신장은 뭐 30%밖에 안 남았다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병원에서는 뭐라 그래요? 70% 죽어버렸던 신장은 절대로 재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생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고 하면 심근 세포입니다. 심장 근육 세포. 절대로 재생하지 않다. 그 다음에 재생 안 하기로 유명한 것이 뭐냐면 연골입니다. 연골.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면 다시는 재생하지 않는다. 근데 이런 네 가지 세포가 재생 불가능한 세포 중에 가장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막 진짜로 재생 안 되는 건 뭐, 무슨 세포? 뇌 세포. 그런데, 그래서 췌장 세포는 그게 속해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 췌장은 뭐 콩팥이나 심근세포나 이런 것보다는 뭐예요? 훨씬 쉬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태은이의 췌장세포가 다시 재생이 될 것이냐 하는 거는 여러분, 태연이가 이 췌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그 인슐린 생산세포 망가져가지고, 인슐린을 꼭꼭, 하루에 뭐 두번 맞아요? 네 번, 네번 맞는데, 이제, 여기 와서 며칠 만에, 이제, 어느 날 밤에 잘 때, 안 맞고 잤대요. 안 맞고 잤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재보니까, 혈당이
안 맞고 자면 어떻게 돼야 돼요? 혈당이 쫙 올라가죠. 근데 아침에 혈당이 안 올라갔더래요. 그래서 지금 점점 인슐린을 넣는 양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뭔가 췌장에서 지금 좋은 소식이 재생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 내에서 인슐린을 생산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지금 자체 내에서 인슐린 췌장 세포가 재생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너무 빠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속으로 생각하면서 지금 이제 재생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그 인슐린 주사 양이 점점 주는 것은 실제로 췌장에서 인슐린이 생산이 돼서라기보다는 태연이의 그 마음 상태 그리고 그 엄마 아빠의 그 뭐예요 분위기가 이제 뭐예요 가라앉아서 이게 스트레스를 확 받으면 혈당이 오르거든. 그런데 스트레스가 쫙 없어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속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래서 이 내면적 환경이라는 게 중요해. 네, 중요해요. 자, 그래서 제가 만난 그 이런 소아 당뇨병 환자들은 다 이런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거쳐서 점점 자주고 점점 나중엔 인슐린 반만 줘도 돼. 네번 맞을 거 뭐예요? 세번 맞고, 두번 맞고 이제 이래 가지고 쫙. 자, 그러면 어떻게 죽어버렸던 세포를 대체하기 위하여 그 대신해서 전혀 새 세포가 생겨날 수 있는 게 참 미스테리야. 그렇죠? 미스테리입니다. 이 신비로움을 과학적으로 좀 우리가 해결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뇌입니다. 뇌세포예요. 네. 상식이 뭐예요? 뒤집혔다. 참 이 좋은 잡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 과학 잡지 아주 한국에 이런 정말 좀 수준이 높은 과학 잡지예요. 나오다가 이제 이게 잘 안 팔리는 것 같아. 너무 수준이 높아서 그런지. 그런데 왜 그러면 뉴런이라는 말은 뇌세포라는 말을 좀 학술적으로 표현한 얘기입니다. 상식이 뒤집혔다. 무슨 상식인가? 뇌세포는 절대로 다시 생기지 않는다라고 가르쳤던, 배웠던 그런 상식이 뒤집혔다. 어떻게 뒤집혔다. 뉴런도 뭐예요? 증식한다. 증식한 게 세포가 하나 있으면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있으면 새 세포가 자꾸 생기는 거야. 뉴런도, 뇌세포도 증식한다. 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말입니다. 아주, 여기를 보면, 자, 여기 보면. 대뇌에는 약 천억 개의 뉴런이 있지만 하루 약 10만 개 이상이나 되는 뉴런이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뉴런은 세포 분열을 하지 않으므로 일생 동안 뭐예요? 줄어들기만 한다.
뉴런은 세포 분열을 안 하기 때문에 뇌 세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자, 이제 새 세포가 태어난다, 생산이 된다는 것은 원래 살아 있는 한 세포가 있으면 이 세포가 분열해서 뭐예요? 두 개, 네 개 이렇게 해도 증식이 되고 새 세포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뇌 세포는 이 세포 분열을 하지를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세포 분열은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죽어버렸던 뇌세포가 새 뇌세포가 생길 수 있느냐?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 왜? 다른 세포들은 세포 분열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태연이 피부가 자 여기 여러분 입안이 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헐면 여기에 점막 이런 걸 점막이라고 하는데 점막 세포들이 죽으면 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점막 세포들이 다시 뭐예요? 재생하면 언제 헐었더냐? 깨끗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위궤양, 궤양 그러면 그 부분의 세포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위장 세포가 분열해서 쫙 메꿔버립니다. 다 그 재생을 하기 때문에 병이 낫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세포 분열을 하지 않고 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 뇌세포가 어떻게 다시 새로운 세포가 나타날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그래서 뇌세포만은 죽어도 재생되지 않는다는 그런 그렇게 가르쳤는데, 자, 하루에 약 10만 개 이상이 되는 뇌세포가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뇌세포는 세포 분열을 하지 않으므로 일생 동안 뇌세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뭐예요? 상식이었다. 뒤집혔다. 이 말이에요. 이 상식이. 그러나 1988년 이 상식이 뒤집혔다.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뇌 해마라는 영역에서 뉴런이 뇌세포가 새롭게 뭐요 생겨나고 있대. 세포 분열은 아니지만 뇌세포가 새롭게 새로운 뇌세포가 나타나. 이거 어떻게 이럴까? 그래서 뇌세포가 분열했나 보니까 그건 아니야.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자, 이 상식은 뉴런이 새로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 것이다. 자, 보세요. 뉴런 자신은 세포 분열을 하지 않지만 뉴런으로 분화하기 전에 신경줄기 세포 이렇게 줄기 세포라는 말이야. 줄기 세포. 오늘 여러분이 줄기세포에 대해서 좀 배울 거예요. 줄기세포가 있어서 이 줄기세포가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줄기 세포만 존재한다면, 줄기 세포만 존재한다면, 무엇이든지 재생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뇌 세포라도 재생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뭐만 있다면? 줄기 세포. 그 이 줄기 세포가 뭐냐, 이거지. 줄기 세포가 어디서 나타났냐, 이거지. 아시겠죠? 이제 이게, 이래서 여러분이 줄기세포에 대해서 좀 아시면, 재생에 대한 확신이 탁 듭니다. 예를 들어서, 간경화가 생겼다. 간경화란 건 무슨 말이에요? 간세포가 죽고, 죽은 간세포 그 부위에 흉터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간 경화가 나으려면 첫째, 흉터가 어떻게 해요? 없어져야 돼요. 흉터가 자리를 잡고 있으면 간세포가 옛날에 간세포가 차지했던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흉터가 제거되어야 되고 흉터가 제거된 다음에는 그 부위에 옛날에 있었던 건강한 간세포들과 똑같은 간세포들이 어떻게 재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네. 그것도 뭐만 있으면 돼? 줄기세포만 있으면 돼.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뇌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여기 보시면. 요거는 Scientific American이라는 1999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9년 전에 발간된 논문입니다. 자, 여기 보면 New Nerve Cells, 새로운 신경세포 for the 성인의 뇌에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긴다. 대서 특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contrary to dogma,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것과는 반대로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것은 뭐예요? 안 된다, 내 세포는 재생 안 된다는 주장과는 반대로 contrary는 반대로예요. dogma는 주장. The human brain does produce new nerve cells in adulthood. 성인이 돼서도 인간의 뇌는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 이제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여기 보면 이 빨강색 세포가 성숙한 뇌세포입니다. 성숙한 뇌세포의 특징이 뭐예요? 꼬리가 길다는 겁니다. 그 뇌세포들은 반드시 꼬리가 있어요. 그 꼬리로 서로 어떻게? 서로서로 연결돼서 서로서로 신호를 퍼뜨려야 돼. 그래서 꼬리가 없어요. 뇌세포는 독자적으로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빨간색 뇌세포.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연두 색깔의 무슨 세포? 스템셀이라고 했습니다. 스템셀은 스템이란 말이 줄기라는 말이에요. 줄기란 말은 뭐예요? 줄기. 줄기 이름 잘 알죠? 여기. 줄기. 줄기는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줄기가 있고, 그럼 줄기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가지가 나와야 돼, 가지. 그래서 이건 줄기. 그래서 이제 가지가 나와야 돼. 가지가 나와야 돼. 가지. 그럼 줄기 세포가 있다면 무슨 세포가 반드시 있겠어요? 가지 세포가 반드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줄기가 있으면, 가지는 한 가지만 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만 있으면 뭐 해요? 그러면 줄기 보람이 없지. 그래서, 줄기는 하나지만은, 가지는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라는 말은 여러 가지라는 말이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피부 세포나 뇌 세포나 폐 세포나 간 세포나 이런 것들은 줄기 세포에서 가지를 친 가지 세포들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세포가 있다면 무슨 뭐가 있으면 돼? 줄기가 되는 세포가 있으면 가지는
어떤 가지 세포로도, 심지어는 뇌세포라는 세포, 가지 세포도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가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여러분의, 그래서 뇌세포에는 여러 가지 세포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은 잘 안 배워서 모르겠지만은, 이제 의과대학에서 배우면 뇌에 어떤 가지 세포들이 있느냐. 아주 많아요, 뇌도.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어요. 뇌세포라고 뇌세포만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 가지 세포. 그런데 그 가지 세포들은 뇌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세포들은 다 무엇에서 시작한다? 네, 줄기 세포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줄기 세포가 성장합니다. 이렇게 1단계 성장을 해서 이렇게 파란 색깔이 되고, 그 다음에 2단계 성숙해서 이제 빨간색이 되죠. 이런. 그러나 아직도 뭐는 없어요. 꼬리는 없어요. 꼬리도 여러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한 개 긴 꼬리가 있고, 그 다음에 짧은 꼬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3단계 성숙을 해서 정상적인 이런 성숙한 뇌세포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풍이 걸렸다. 그러면 뇌세포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중풍이 나으려면 그 죽었던 뇌세포가 다시 생산되면 나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중풍 안 난다 그랬어. 왜? 뇌세포는 재생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중풍 안 난다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돼. 줄기세포가 있어. 자, 그러면 중풍이 나려면 뇌 속에 무슨 세포가 많이 생겨야 돼? 줄기세포가 많이 생겨야지. 그렇죠? 자, 줄기세포를 어떻게 하면 많이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이거 큰일이네요. 줄기세포 제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뉴스타트지. 참. 이런 상태를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맥혔나? 이게 확 터야 돼. 뉴스타트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다들 다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데 내 문제만은 해결 못하는 게 뉴스타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러면 자, 혈액 세포를 생산하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골수. 그 골수에서 뭐 적혈구, 백혈구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그렇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혈소판, 뭐 이런 여러 종류의 혈액 세포들을 골수에서 생산할 때 제일 먼저 생산하는 게 뭐게? 줄기세포! 맥혔어요, 안 맥혔어요? 자, 그래서 골수에서 뭐 어린 적혈구부터 만들어내고, 어린 백혈구, 그게 아니라 일단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줄기세포야. 그래서 완벽한 줄기세포를 탁 만들어. 그래서 그거를 혈액
모세포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줄기세포. 그 줄기세포가 만들어져서 골수 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를 기다리고 있어요? 명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모든 세포가 다 될 수 있도록 준비된 세포입니다. 그래서 가장 원시적 세포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서는 이제 의과대학을 가려면 이제 의예과를 가야 돼. 의예과. 의과대학을 갈 뭐요? 예비과. 그게 의예과예요. 진짜 의학을 배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따로 있고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이 따로 있어. 그런데 의예과는 어디 소속이게? 의과대학 소속이 아니고 예, 네, 물리과대학 소속이요. 연세대학 의예과는 이공대학 소속이야. 의과대학 소속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공대학에서 서울대 물리대 의예과에서 2년을 의예과를 통과하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의과대학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의예과 시대는 사람 의학에 대해서 하나도 안 배워요. 그래서 뭐 해부학, 뭐 생리학, 생화학 이런 소위 이런 것만 배우지. 그 사람 질병에 대해서 전혀 배우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의예과생들한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의예과 댕기는데 자꾸 사람들이 병에 대해서 물어봐. 아, 그러면 참 쪽팔려요. 아시겠죠? 그런데도 아는 척 하느라고, 예, 네, 네, 참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의예과생들이 의과대학생들인 것처럼 무의천 진료를 나간다는 거죠. 참 웃겼어, 우리. 우리가 의예과 댕길 때, 서울의대 생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자들이 있어야 재밌으니까, 이화대학 여생하고, 이제 여름에 이제 무의천 진료, 그러니까 제약회사 댕기면서 이제, 약품 보조 받아가지고, 그 질문 주고, 예, 자기 거제도로 갔어. 그때 거제도 형편 없었습니다. 지금은 삐까뻔쩍 하던데요. 예, 그래가지고, 무의천 진료한다고 한때가 있었어. 자, 그래서, 그래서 골수에서는 줄기세포를 자꾸 만들어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딱 보고 이 무슨 세포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걸 하나님 결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출혈을 너무 많이 했다. 그럼 그 줄기세포 기다리던 줄기세포들을 뭐로 만들어야 돼? 적혈구로 만들어. 그래서 줄기세포 안에는 적혈구 유전자, 백혈구 유전자, 혈소판 유전자 다 들어있는데 그 유전자들은 다 현재 상태로 발현되지 않고 있어. 그래서 그 발현되려면 그걸 켜야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를 보내서 켜야 돼? 생명을 보내서 너는 적혈구가 되라. 그러면 그 줄기세포는 적혈구가 된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딱 조절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인 수치를 유지하고 있지. 아마 그 하나님이 관여 안 하면 뒤죽박죽 얼마 엉망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렇게 다 알아서 한다는 거. 그런 것만 봐도 하나님의 존재가 뭐 역력하잖아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하나님을 보면 이거는 의문의 여지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 그래서 요즘도 그래서 이 줄기세포 연구가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줄기세포만 있다면 필요한 세포를 다 뭐예요? 어떤 세포든지 줄기세포를 통해서 재생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결론이 되니까. 그래서 그 황우석 교수가 그때 아주 히트를 쳤죠. 쥐를 가져와서 척추를 어떻게 해요? 잘랐어요. 척추를 쫙 잘랐어. 자르니까 어떻게 됐게? 쥐가 하반신 마비가 되었죠. 그 뒷다리를 못 써. 앞발로만 걸어. 쥐가. 그때 이제 줄기세포를 그 잘라진 부분 있죠? 이제 여기를 잘랐다면. 그 잘라진 그 틈새에다가 줄기세포를 넣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줄기세포가 새 척추세포가 돼, 척추신경세포가 돼가지고 그 잘라진 부위를 뭐예요? 다리를 놔준 거야. 그러니까 뇌의 신호가 발로도 가는 거야. 그리고 쥐가 네 발로 걷게 돼서 난리가 났죠. 그때. 그래서 막 황우석 교수가 막. 그래서 이제 막 줄기세포만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우리 몸 안에서 줄기세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잘 몰랐어. 그래서 인공적으로 우리 의사들이 줄기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거는, 이거야말로 뭐예요? 대박. 그래서 황우석 교수가 그때 한때 떵떵거렸잖아요. 이 줄기세포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거라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줄기세포, 그러니까, 우리들 몸은 다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의 대답이 가지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274가지세포로 되어 있어. 뇌세포, 콩팥세포, 피부세포 막 쫙 해서 그 가지세포들로 구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첫 시발점은 어디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줄기세포 출신이요. 네. 다 줄기세포 출신. 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엄마 자궁 안에서 만들어져요. 엄마, 아빠, 정자, 난자가 뭐예요? 탁 수정이 돼. 그러면 그 수정된 난자가 맨 첫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결국은 그림을 한번 보고 하죠. 자, 이게 자궁입니다, 자궁. 자궁을 앞에서 잘라서 이렇게. 자, 이게 자궁 속이요.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요거? 아, 나팔관이에요. 이쪽 반대편에도 있겠죠. 나팔관. 그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요거 난소. 그래서 난소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요게 난자예요. 난자. 엄마 유전자 들어있는 난자. 그래서 요거를 난소에서 난자가 톡 튀어나옵니다. 난소에서 난자가 튀어나오는 거를 배란이라고 불러요. 배란. 배란하면 이 난자가 어디로 가냐 하면 나팔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팔관으로 쫙 들어가서 요 정도에 들어가면 요거 이제 좀 확대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요게 난자고 요 정도에서 아빠로부터 아빠가 무슨 일을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빠로부터 정자가 들어와. 그래서 정자가 뭐 3억 개, 4억 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빨리.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그 수억 개의 정자 중에 한 개가 뭐예요? 여기에 여기에 머리를 콱 박으면 나머지 정자는요. 이 여기 여기 이제 이걸 황체라 그러는데 이게 단단해져 가지고 대가리 쳐박으려고 해도 못 박아요. 그리고 다 죽어버려. 남자는 이렇게 정자 시대부터 경쟁 사회에서 시달리는 거예요. 네. 여자로 태어나니까 복 많다고 생각하세요. 자. 자, 그렇게 되면 드디어 이 남자의 정자 대가리에 있는 아빠 유전자가 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엄마 유전자와 만나서 이제 새로운 세포, 그러니까 아빠하고 엄마를 융합한 새 세포가 단 한 개 생겨납니다. 아시죠? 그래서 생겨나서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하기 시작해. 그래서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여덟 개가 되고 되면서 이제 이렇게 축구 공같이 돼요. 이렇게 이 외부에는 이렇게 세포가 있고 그 내면 안에는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공이야, 물공. 축구공은 공기가 들어있지만은 이 안에는 물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5일 내지 6일 후에는 드디어 이 물공이 여기에 자궁벽에 붙습니다.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제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요 자궁벽에 붙은 요 장면을 여기 확대해 놨습니다. 여기 물이 차 있고 이게 이제 공이야. 공이고. 그래서 여기 이제 자궁벽이고 이 자궁벽에 딱 붙으면 놀랍게도 이 자궁 쪽에 있는 이 세포가 변해서 이렇게 회색 세포가 돼. 여기 요 회색 세포들이 나중에 뭐가 되느냐 하면 태반이 됩니다. 태반이 되고 그다음에 이 공 안에, 물 안에 이 새로운 세포가 딱 생겨나요. 그 요거는 핑크색이라고 합시다. 요 핑크색 세포들을 줄기세포라고 불러. 그래서 저 핑크색 줄기세포가 각종 가지세포로 변하면서 그 물 속에서 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물을 양수라고 불러. 아시겠죠?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이렇게 와서 이제 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줄기세포였어. 그래서 그 줄기세포의 모든 각종 유전자를 하나님이 즉시에 깨워서 가지세포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다시 연결시켜가지고 인간을 만든 거예요. 엄마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막 엄마가 막 임신 중에 막 스트레스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형아가 나와. 왜? 하나님의 생명, 진선미 사랑은 사랑에 뭐요? 반대쪽으로 막 가니까 생명이 원활하게 유전자를 조절할 수 없어서 생기는 현상이요. 그래서 특히 임신 중에는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그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임신 중에는 뭐 해야 된다? 태교해야 돼, 태교. 태교해야 돼. 태연이도 강의 오른 거 좀 들으면 듣고 있어 태연이? 응?
강의 듣는 거 중요해, 태연이. 그래서, 자, 요런 거 어릴 때 들어놓으면 이게 뭐예요? 예, 좋은, 나중에 커서도, 예, 좋죠. 태연이 시집 가서도 좋지. 예, 인생했을 때. 예. 자, 그래서,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면, 결국, 그래서 요즘 기형아 출생률이 아주 많아요. 이 사회가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줄기세포 뭔지 알겠죠, 이제. 그 줄기세포는 여러분의 몸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골수 안에서도 매일매일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뇌 안에도 뭐예요? 줄기세포가 만들어지고 있어. 그리고 피부에도 있고, 다 알고 보니까 줄기세포다. 그러면 콩팥이 재생 안 되기로 유명하다 했는데,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그러면 콩팥에도 줄기세포를 찾을 수 있다면, 콩팥도 뭐예요? 재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콩팥을 잘라서 탁 보니까 줄기세포 나오는 거예요. 태연이 잘 들어. 그래서 췌장도 뭐요? 췌장은 콩팥보다 더 많아. 그러니까 줄기세포가 있다면 재생되는 거는 당연한 일이죠. 아시죠? 물론 뭐가 켜진다는 전제하에 유전자 켜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화를 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되고 어떤 한순간 여러분 뉴스타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 그렇구나. 맞았어. 그렇다면 나도 낫겠네. 이러한, 뭐예요? 새로운 각성. 새로운, 뭐예요? 확신. 이것이 없어지면은 유전자에 아무 영향을 못 끼칩니다. 그래서 뉴 스타트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은 다 안다는 거예요. 사실 알기는 뭘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제가 명강의를 해드려도, 이렇게 맥혀 있잖아, 아직도. 그래서 이 강의를 계속 예민하게 들어야 돼. 아, 이거는 처음 듣는 것 같아. 이런 게 없는 사람은 이게 발전이 없어요. 다 들었다, 막.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제 강의에 그, 뭐예요. 제 강의를 여러분 들어보시면, 근본적인 흐름은 뭐예요? 똑같아요. 같으나, 그 근본적인 흐름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느냐 하는 이 방법에 있어서는 각양각색으로 다 맨날 다릅니다. 아시겠죠? 아, 안 그러면 이상구 박사는 뭐밖에, 뭐, 앵무새야, 맨날 똑같은 소리. 그러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어떤 자극이 없어요. 그래서 이 뉴 스타트 프로그램은, 자, 첫 번째 와서 듣고, 두 번째, 세 번째, 들어도 들을수록 뭐예요? 재밌다는 거야, 새롭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새롭다는 것을 못 느끼면 그때부터 이게 유전자는 서서히 꺼져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는 내가 집에서 강의를 많이 들은 것 같지만은, 와, 여기서 들어보니까 이게 완전히 새롭다. 와, 진짜 놀랍다.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는 놀라운 얘기요. 놀라운 얘기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누가 재생을 잘 하겠느냐 하는 것은 뭐예요? 누가 생명을 잘 받아서 이 새롭, 야 그렇구나, 진짜 그렇구나, 알았다, 아는 것이 무엇이다? 힘이다. 그래서 자꾸 힘을 받아야 돼, 힘을. 그러면 그러면 유전자는 자꾸 더 환하게 켜지고, 그러면 치유가 더 확실하고 빠른 거죠. 그래서 그 태연이도 일단 태연이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딱 한 번 들으면 다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나중에 태연이 학교 가가지고 애들한테 강의해. 너 재생에 대해서 알고 싶니? 그리고 누구한테 가르쳐 줘야 돼? 선생님. 선생님들이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제가 그 교사들 그 뭐 교사들 모임이 있더라고요. 무슨 뭐 경기도 뭐 교장 경기도 내 중학교 교장 뭐 또는 뭐 사립학교 뭐 교장 뭐 단체 뭐 이런 단체 여러분 제가 초청받아 가서 강의를 했는데 제가 강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교사가 의사다. 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가슴 속에 새 뜻을 넣어주는 게 뭐예요? 교사다. 그것이 약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뭐예요? 강력한 효과를 한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제사장, 목사가 의사예요. 성경에는 의사라는 게 없어. 근데 어쩌다가 보니까 누구는 목사고 누구는 의사고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될 걸 나눠 놓으니까 이게 혼란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인이 아프면 의사한테 가보라 그러고. 그게 다 뭘 몰라서 그래요? 생명. 유전자와 생명의 관계를 모르면 목사가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의학이죠. 뉴스타트는.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 콩팥세포가 재생될 거냐 안 될 거냐는 뭐를 조사해 봐야 돼? 줄기세포 거기 있느냐 없느냐. 심근세포 줄기세포가 있어. 이게 다 재생하게 돼 있는 거야. 참 그래서요 여러분. 이 뇌세포가 하루에 10만 개씩 죽는다는 것은 그건 통계적으로는 그 맞아요. 그러나 통계라는 것은 다수가 그렇다는 얘기지 절대로 100%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 게 통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통계는 뭐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예외가 존재한다는 것을 통계는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는 잊어버리고 이 뭐예요? 그래서 이걸 무슨 커브라 그래? 무슨 곡선이라 그래? 종은 미국말 하면 뭐예요? 벨. 땡 종. 그래서 종 곡선인데 그러니까 예외는 뭐예요? 이 양쪽 끝이다 이 말이에요. 끝이니까 이게 중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 얘기하자 이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유명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스. 호킹스 박사가 20대 청년 때, 루게릭 병을 진단받고, 이제 2년밖에 못 산다. 그건 무슨적, 뭐요? 2년밖에 못 산다.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죽었어요. 70살 넘었어. 아시겠죠? 왜 그래요? 그 사람 예외야. 굉장한 예외예요. 예외는 어떻게 하면 예외가 나올 수 있어? 말하면 저 보세요. 맥혔지. 예외적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예외적인 뜻, 예외적인 생각을 품은 사람은 예외가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질문이 던져졌을 때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이게 화통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그 뉴스타트 이론을 하는데 적용시키면 막 못 해. 그 예외란 게 이게 원칙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통 사람 이게 보통이야 보통. 이게 노태우 곡선 보통. 보통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아이고 나 이제 죽었구나.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뭐 하나님도 무심하지 뭐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야 다 부정적 그러면 그대로 돼 근데 그게 아니라고 아니야 나는 그 스티븐 호킹스는 여러분 왜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 그 사람부터 뉴 스타트를 했더라면 나을 뻔 했는데. 그러니까, 이, 운동신경이 자꾸 죽어. 자가 면역성으로. 그래서, 뉴 스타트 강의를 들었으면 이게 나을 뻔 했는데. 이제, 변질된 T세포 와서 운동신경을 자꾸 죽이지만, 자꾸 운동신경이 뭐예요? 자꾸 재생합니다. 뇌도 그러니까 파괴하는 속도와 재생하는 속도가 뭐예요? 비슷해지면 더 이상 악화 안 되고 2년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70세가 넘게 살 수 뭐예요? 이따 이거야. 그런데 그 사람은 왜 그 재생 속도가 빨랐을까? 자기가 살아서 지금 이 사람은요, 그 영화가 나와 있어요. 이 사람 이제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말을 못 하고 손으로 책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1분에 한 단어를 이렇게, 눈 깜빡하고, 고개 끄덕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글, 단어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 이제, 그 간호사가, 이렇게 A, B, C, D, 이렇게 다 해놓고, 이거, 그러면, 이러면 이제 그걸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거 하면 또, 이거 하면 또 쓰고. 그래가지고, 단어 하나 만들어내는데 1분이 걸리는 거야. 세상에.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발전해서 1분에 4단어, 5단어 이래가지고 책을 썼다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인생에 뭐가 확실한 거야? 목표. 이거를 항상 연구하고 생각하고 멍청한 것처럼 한심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책 쓰고,
그런데 희한한 거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다고. 그래서 주위에서 안 믿어. 저게 저 사람에 맞는지. 예. 근데 보면, 그 기능은 그런 대로 살아 있었대. 참. 그리고 스티븐 호킹 박사는 여자 복이 또 그 처복이 그렇게 많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 글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말 알아듣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거 하는 그 치료사가 따로 있었어. 이거 하다가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제 눈도 깜빡하고 맨날 그 여자하고 같이 있는 거 아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여기 목소리 이제 이거를 그 여자가 알아듣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착한 그 아들 딸 낳아준 그 부인을 뭐예요? 연애하고 이거 하던 여자하고 또 결혼했어 세상에. 참 너 그런 거를 예외라고 그래 예외. 아니. 그 여자들도, 다 그 루게릭병에 걸려고 병신이란 거 알고 결혼한 사람들이요, 그거 다. 그래서 말을 통하고 이러다 보니, 이렇게 돼도, 이거 하는 여자가 기똥찬 미인입니다. 아시겠죠? 이 미인은 남자들이 수없이 따라다닐 텐데도, 이 호킹스 박사를 선택. 참.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그래서, 여기서, 태연의 경우에 절대로 재생 안 한다. 이거는, 이겁니다, 이거. 여기야. 반드시 여기 들어갈 수, 뭐예요? 왜? 뉴스타트는 이게 예외적인 생각을 하고 예외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외적인 결론,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당연한 이치죠. 당연한 이치죠. 간경화 걸리면, 여러분. 4년, 5년 이내에 다 간다. 그 통계적이야, 통계. 아시겠죠? 그러나, 뉴 스타트 하면, 간 경우가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되나요? 자, 첫째, 간 경우가 나려면, 뭐가 없어져야 된다? 흉터가 없어져야 된다. 흉터. 흉터라는 게 뭐냐 하면은, 섬유질이라는 그 흉터는 굳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 흉터 생기면 이렇게 굳은 살. 그렇죠? 이렇게 화상을 입었다. 그러면 여기 굳은 살, 흉터 벌게 가지고 흉터가 생겨. 그 이제 간에 그런 흉터 조직이 많으면 그 흉터는 수축을 해요. 또 수축을 하기 때문에 안에서 바깥에 있는 간을 뭐예요? 막 당겨. 그러니까 간 표면이 어떻게 돼요? 울퉁불퉁 쭈글쭈글 해지고 간이 단단해지는 거야. 왜? 그 단단한 흉터 조직이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경화, 그게 단단해지는 병이라서 간경화증이라고 그래요. 그런 현상은 뇌에 오면 뇌경색, 심장에 오면 뭐예요? 심근경색, 폐에도 올 수 있어요. 폐경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흉터는 어떻게 생기는지부터 알아봐야 돼. 자, B형 간염 바이러스,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간세포를 죽였다. 그런데 간세포 죽은 부위에 흉터가 생겨있다. 이 흉터가 어떻게 생기냐? 쫙 연구를 해보니까 흉터 조직, 그거를 소위 섬유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섬유 조직. 섬유 조직. 이 섬유 조직에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엘라스틴. 뭐, 여러분, 기억 못 해도 돼요. 또 하나는, 여러분, 여자분들이 대충 알고 있는 콜라겐. 네. 콜라겐. 그 엘라스틴과 콜라겐이 생산돼가지고 이게 뭉쳐가지고 흉터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거를 통괄해서 섬유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럼 섬유조직은 누군가가 와서 생산해 만들어내야 돼. 그렇죠? 그거 하는 만들어내는 세포를 섬유세포라고 그래요. 그 섬유세포 안에 보면 저 엘라스틴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있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콜라겐을 한번 만들어내서 흉터를 한번 만들어냈다면 그게 없어질 수 있다면 간 경화 흉터도 없어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착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 멍청하게 들으면 맨날 맥혀 있는 거요. 들었다 해도 맥혀 있어. 그래서 이 생각을 다 그렇지, 그건 그렇고 맞았어. 됐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내 지식의 융통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시점에 가서 어떻게 적용해도 내가 그걸 개발해낼 수 결론을. 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콜라겐 비하 주사가 유행을 했습니다. 특히 어디에? 여기. 눈가 잔주름을 없애기 위하여 성형외과 가가지고 여기 비하에다가 콜라겐을 주사를 해가지고 여기 도톰하게 벌리면 잔주름이 뭐예요? 펴주겠죠. 그게 평생 그대로 있을까 없어질까? 없어져요. 없어져가지고 뭐 오래 가봐야 6개월입니다. 그럼 가서 또 맞아야 돼. 아시겠죠? 문제는 어떻게 없어지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네. 어떻게 없어지냐? 어떻게 없어질까요? 이 섬유세포들은 온 몸에 모세혈관이나 혈관을 타고 돌아댕깁니다. 돌아댕기다가 필요한 데 가서 필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세포가 많이 죽었다 그러면 흉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이제 섬유질 생산하는 엘라스틴 콜라겐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져 가지고 만들고. 그러다 이제 막 돌아댕기다가 어느 날 일로 지나가게 됐어. 섬유세포가. 일로 지나다 보니까, 여기 뭐가 쌓여있어. 근데 아무리 기억해봐도 자기가 와서 여기 쌓아놓은 기억이 안 나. 자기가 한 일이 뭐예요? 아니야. 자기가 한 일이 아니면 누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일이 아니지. 하나님이 여기 뭐가 필요하다면 자기를 뭐요? 그걸로 파견시켜가지고 자기가, 흉터를 만들어 놓은 거 자기가 잘 기억을 할 텐데, 그런 기억이 없는 거야. 여기 하나님 보낸 기억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뭐가 잘못됐다. 여기에 콜라겐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요? 없다. 그 여자 생각에는 이유가 있지만은, 잡시 생각에는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없앤 거야. 그러면, 없애려면은, 이미 생산된 콜라겐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는 물질을 생산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섬유세포 안에 없애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다면 콜라겐 그 흉터를 섬유세포가 와서 다시 없앨 수도 있다는 얘기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섬유세포 유전자 쫙 훑어보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콜라겐, 엘라스틴을 제거할 수 있는 특수 효소, 콜라겐 제거 효소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아시겠죠?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유전자가 켜지면, 예, 네, 그래서 이제 섬유세포에 와서, 아, 이거는 내가 한 거 아니니까, 이거는 뭐, 딴 놈이 잘못해서 뭐 흘리고 간 모양이다. 그래서 섬유질 제거 물질을 생산해서 싹 제거해버려요. 그래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렇게 기똥차게 되게 돼요. 그러면, 간 경화가 나려면, 지금 흉터가 없어져야 되는데, 섬유세포들이 와서, 간, 이 간 안에 있는 이 흉터는 더 이상 있어야 될, 뭐요?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되면 섬유세포가 그 없앱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경우에 섬유세포가 간에 가서 흉터는, 이 사람 간에는 더 이상 흉터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뜻을 가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 이 환자가 계속 술을 먹어, 그리고 계속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 먹고, 계속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이 사람이 간 경화가 나아야 될, 뭐요? 이유가 없어. 왜? 아직도 술이 들어오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간 계속 망가뜨리고 싶은 사람이야. 그렇죠? 네. 그리고 맨날 과로하고 몸에 안 좋은 거 먹고 하면 이 뜻이, 그 뜻이 낫고 싶은 뜻이요? 안 낫고 싶다는 뜻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은 낫고 싶은데 생활을 안 낫고 싶어. 이게 괴리가 생긴다. 이것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도 낫고 싶고 내 삶, 사는 삶을 보면 뭐예요? 낫겠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가 돼서 아하! 이 사람 어? 최근에 들어와서 뉴스타트 하면서 이게 작심삼일일까 하고 기다려봐도 지금 이제 열흘째가 다 돼가는데도 더 재미있어 하는 거 보니까 더 재미있어 하는 거 보니까 흉터는 더 이상 뭐요? 필요가 없고 나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이 영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면 섬유세포를 파견, 간에 파견해서 흉터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거기 줄기세포나 그렇죠 간세포를 분열하게 만들면 새로운 간세포로 꽉 채워져서 새 간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절묘하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의 뜻만 받아들이면 돼. 생명을 주시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 간 경화를 이렇게 치유해주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아, 이런 것을 내가 딱 받아들일 때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뭐예요? 일치할 때 그런 치유 현상이 내 기술로는 치유를 못하지만 하나님 기술로, 전지전능한 존재 기술로는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외다 이 말입니다. 예외. 왜? 현대의학에서는 그 하나님의 기술은 끼워 넣어주지를
않으니까 그거를 예외라고. 예외가 왜 생긴지 모르겠지만 예외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통계에 속하고 싶으시면 통계에 속해도 되고 예외에 속하고 싶으시면 예외에 속해도 됩니다. 그래서 연골도 여러분 옛날에는 연골이 닳아서 소위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 것이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자꾸 늘어갑니다. 늘어가서 이제 이 미국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놀랍게도 20대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뭐예요?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20대에서 30대 그 한창 젊은 나이에도 연골이 닳는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연골이 닳는다는 게 뭐냐 하면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 관절이란 이거 뼈와 뼈끼리 부딪 지금 접해 있는 데 아닙니까? 그럼 요 부위는 딱딱한 뼈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 연골이 돼야 돼. 연골이 돼 있고 그 연골 연결되는 부분에 윤활유가 만들어져 돼. 그래서 미끈미끈해서 잘 그래서 이런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근데 이 연골이 닿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이게 막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그럼 연골은 매일 닳아요. 매일 닳아. 왜? 매일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면 왜 닳기는 닳는데 왜 여러분 퇴행성 관절염에 안 걸려요 지금? 연골이 매일 닳지만 매일 재생되고 있는 거예요. 그 연골 재생 유전자가 있는. 그 유전자가 꺼지는 사람이 퇴행성 관절염이 걸리니까. 암하고 꼭 같아요. 왜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맥힌 거를 뚫어주세요. 암하고 꼭 같잖아요. 암세포도 각 사람의 몸에서 매일 생겨. 모든 사람의 연골 매일 달아. 같아요, 안 같아?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암세포가 매일 생겨도 매일 내 면역세포, T세포가 죽여져. 연골이 매일 달아도 매일 생산해.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진 사람이 암 환자가 되는 거고 매일 생산하던 연골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더 이상 생산을 못하면 퇴행성 관절염이 되는 거야. 같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생각을 하라고 융통성 있게. 그래서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알고 보면 원칙은 그 기본적인 원칙, 생명 원칙은 아주 간단해요. 결국 그 원칙, 대원칙이 뭐예요? 사랑하라예요. 내가 너희에게 큰 원칙을 준다. 그게 계명이라. 성경에서 계명,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원칙을 주노니,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 그러면 끝난다 이거야. 그래서 사랑 안에서 모든 율법이 완전케 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계명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근데 이거는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율법 폐하잖아. 그저 믿으면 되잖아. 또 이런 엉뚱한 길로 또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몸의 이 모든 세포들은 그 생명으로
어떤 세포들이든 간에, 그게 베타 세포고, 무슨 세포고, 어떤 세포들 간에, 간에, 다 생명만 오면, 그리고 기본 여건만 갖추어진다면은, 모든 세포들은 재생하게 되어 있다!